많은 분들이 이것을 범하고 있고 이것만 하면 무조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이어트가 당연히 망해간다. 아니, 이미 망했다. 당신의 다이어트는 실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재수없게. 다이어트가 실패하고 있다는 징조들이 다 있어요. 무슨 다이어트에 실패한 징조가 어딨어? 그냥 살찌는 거지. 아니에요? 뭘 모르는 거야. 제가 45kg를 빼면서 느낀 것들이 있다. 오... 다이어트 실패 징조를 포착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합시다. 난 장담해. 내가 다이어트를 요즘 시작했지만 하나도 성립되지 않을 거야. 많이 성립될걸요. 내가 하지만. 자, 첫 번째로 식욕 조절하지 못할 때가 많아진다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명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식욕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왜냐? 우리가 평소에 먹던 거보다 적게 먹어. 그럼 당연히 우리 몸은 영양소를 달라고 그러겠지. 그죠, 배고픈데.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의지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가 뭐라고 해도 나 안 먹어도 돼. 근데 여기서 식욕 조절을 못한다는 건 겁나 배고파.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이러한 배고픔을 많이 느낀다. 그런 배고픔을 많이 느낀다? 네. 근데 이러한 일이 왜 이러는가?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 뇌가 강하게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그죠. 우리 뇌를 강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주요 원인은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랬죠? 혈당을 낮춥니다. 그렇죠. 혈당을 낮춰요. 근데 이 혈당을 낮추는 방식이 이상하다. 차단. 그렇죠. 아예 차단을 해버려요.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에너지화가 돼야죠. 근데 이 에너지화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발생이 안 돼요. 근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먹으라고. 이미 있는데 안 썼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싸해요. 근데 더 먹어. 최악이야.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멍청하네. 상당히 멍청해요 우리 엄마. 그래서 올바른 길로 걔를 우쭈쭈 해줘야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혈당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탄수화물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 운동을 많이 하면 우리가 뭐 물병에 뭐 담을 때 깔때기를 쓰죠. 거기다 깔때기에다가 엄청 많은 양을 부으면 안 내려가죠. 그죠. 근데 이 깔때기가 늘어나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양을 부어도 쭉쭉 빠져나가요. 깔때기가 계속 늘어나요 운동을 하면.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사이즈가 쌀 틈이 없어. 그리고 탄수화물에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적게 먹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체기가 오래가면 안 됩니다. 정체기 누구나 다 겪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겪습니다. 저는 다섯 번이나 겪었어요. 근데 이 정체기라는 단어가 상당히 애매한 단어예요. 이게 정말로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 몸의 반동으로 인해서 다이어트에 정체기가 일어나는 것과 내가 다이어트를 잘못해서 체중이 유지되고 있는 게 정체기라고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때 내가 정체기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다이어트가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죠. 어떻게 그러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게 정체기가 길어지면 이라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정체기는 자신이 올바르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면 언젠간 깨져요. 근데 이 언젠간 깨지는 게 상당히 짧습니다. 정말로 올바르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면 일주일, 정말로 많이 해봐야 한 달입니다. 근데 정체기가 한 달 이상을 간다? 이건 정체기가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솔직히 한 달도 너무 많아. 맥시멈 3주. 맥시멈 3주. 3주도 많다 사실. 솔직히 많다. 빠르면 1주, 늦어도 2주 안은 깨져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그래요. 근데 사람마다 모든 게 다르고 하는 다이어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3주까지. 근데 3주가 넘어가서 한 달이 넘고 한 달이 넘어간다? 이거는 정체기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식단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유지 식단, 유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건 다이어트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정체기하고 조금 비슷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체중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틀립니다. 정체기는 가짜 정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이번에는 가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뭔가 약간 정곡에 찔렸네. 운동, 다이어트에 좋아요.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가 쉽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운동들을 합니다. 운동을 해. 한 일주일 동안 살이 빠집니다. 너무 좋아. 운동에 활력이 생기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점점 살이 빠지는 게 적어지다가 나중에 아예 빠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를 못하겠죠. 당연하죠.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살면서 버피 테스트 하루에 100번 해본 적이 없어. 정말로 전국으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정체하고 똑같아요. 정체기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 정체기가 일어납니다. 운동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운동이 힘들죠. 안 하던 걸 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원래 힘들었던 걸 계속해요. 똑같은 횟수, 똑같은 속도, 똑같은 강도, 똑같은 세트. 근데 우리 몸은 이미 적응이 다 됐어. 옛날에는 오, 왜 그래? 이러던 내가 아, 운동하게? 아, 알았어. 요만큼만 할 거지? 알았어. 아, 뭐 그 까일 거야 뭐. 원래 안 하던 걸로 인해서 힘이 들어가고 손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인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익숙해졌어.
우리 근육들도 이제 튼튼해졌어. 이까지 것 정도야 에너지 별로 안 써도 이겨낼 수가 있어. 그럼 칼로리 소모가 똑같을까요? 아니요, 달라요. 전혀 틀려요. 근데 사람들은 유지를 해요. 왜냐? 춤도 하면 땀은 나고 숨도 조금 차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옛날만큼 땀이 나지 않고 숨이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만큼 칼로리가 태워지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근성장이나 근육 활동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점진적 과부하. 이건 다이어트에도 저는 상당히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몸은 계속 부하를 걸어줘야 이걸 적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 몸을 강화하려고 만들어요. 얘가 미쳤나 보다 해가지고 에너지도 태우겠죠. 힘든가 보다. 빨리 태워! 근데 그렇지 않고 유지를 하고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아까 전하고 약간 반대일 경우.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 피곤해. 이런 일이 대체 왜 일어나는가? 난데?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오버워크가 일어난 사람들. 근데 우리 몸은 너무 과부하만 걸어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걸어야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적응을 안 하면 칼로리는 안 태우고 몸만 갈 거예요. 질문이네. 쌓아야 되니까. 최후의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을 대비해서 쌓아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이어트에 운동을 포함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근데 식단이 당연히 올바르게 갖춰져 있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식단이 올바르지도 않은데 운동을 아예 안 해서 살을 빼면 근육량이 적어져. 지방은 똑같은데 근육량이 줄어들. 그러면 체력 자체가 줄어들. 평균 체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운동도 하지 않아.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 근데 체력이 딸리니까 힘들어. 기운이 없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람은 활동적이지 못하게 돼. 그럼 원래 운동도 안 하던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 아무리 식단을 해도 더딜 수밖에 없어. 근데 식단도 올바르지 않다? 더 찌겠다. 쪄요. 최악을 향해 가는 거네요. 그럼 다이어트가 당연히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지금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에요. 자, 마지막은 정말로 뻔한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범하고 있고 이것만 하면 무조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겁니다. 무조건이지? 네, 바로 자신과 타협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똑같고 말할까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이어트는 그냥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뻔한 얘기지만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이게 타협이죠. 한 번 먹고 싶어. 이것만 먹는다고 뭐 그렇게 많이 변하겠어? 운동 열심히 하면 되지? 안 했으면. 타협이라는 건 뭐죠? 내가 뭔가를 내놓았고 쟤도 뭔가 내놓아야 타협인 거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고 그러면 조금 더 먹어도 되는 게 타협이죠. 내가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고 내놓았죠? 조금만 뭐 해도 되지 않을까? 타협이죠. 내가 뭘 하지도 않았고 뭔가를 해달라 그러면 이게 타협이에요? 이건 그냥 변명거리일 뿐인 거예요. 타협이라는 틀을 가두고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타협은 제대로 했을 때 만족감이 있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운동이었대. 근데 내가 뭘 하지도 않아. 타협을 해서 먹었어. 내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아, 네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구나. 어쩌지. 그래, 우리 다시 찢자. 근본이 다른데 똑같은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리려 하는 거야. 그러면 다이어트가 당연히 망해가. 아니, 이미 망했다. 그래서 하지 마라. 이게 제 결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징조들 잘 포착하셔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빠이.